서울시장 선거에 이슈가 된 김어준 퇴출론이라는 제목인데요.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상대당의 조은희 후보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비판 발언에 대해서 문제 삼았습니다. 독재국가냐라고 되묻기도 했다는데요. 들어보시죠. 언론에 잘 침해하는 발언이죠. 교통방송이 요즘 그 청취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통방송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시민들이 듣지 않겠죠. 그렇게 청취율이 높고 호응을 해주는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독선적인 것이 아닌가. 그것을 시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과거의 독재 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그런 발상이 아닐까죠. 자, 이에 대해서 조은희 후보 측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청취율이 좋으니 문제없다거나 청취율이 좋으니 공정한 방송이라는 방송사 출신의 정치인의 철학이 안타깝다라고 받아쳤고요. 이분이 서울시장이 되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더 많은 편가르기가 횡행할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이다. 라고 일단 두 후보가 TBS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조은희 후보가 김어준 씨의 방송에 출연해서 했던 이 발언을 두고 지금 두 후보가 설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발언도 들어보시죠. 제공약 중에 교통방송을 등골에 납할 수가 아니라 시민에 납할 수로 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습니다. 우리 공장장님께서는 이용수 할머니 때는 배우가 있다. 그러고 미투 때는 문재인 정권 에 대한 뭐라고 했죠? 공작이라 그러고 또 정경심 교수 재판 때는 법복을 입고 정치를 한다 그러고 윤석열 때는 일개 판사가 뭐 쿠데타를 한다 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요 교통방송을 없애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균형추를 좀 잡아라. 자, 이 발언을 두고 박영선 후보는 아무 문제 없는 방송을 왜 없애냐 마냐 하냐, 그 독재 아니냐라고 반발하고 있고, 조은희 후보는 청취율 좋으면 공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냐, 편가르기 횡행할 것이다 라고 설전을 벌이는 겁니다. 이재명 기자, 누구 말이 맞아요? 뭐 판단은 시민들이 하겠죠. 그런데 일단 청취율 1등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11월 조사를 봤더니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서 청취율 1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공정한 방송이냐, 그건 또 다른 문제겠죠. 그래서 또 지난해 8월 자료를 봤더니 공정하냐, 유익하냐 이런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김어준 뉴스공장이 다른 프로그램, 그 경쟁 프로그램들에 비해서 이제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특히나 중립적이냐 항목이 있었는데 거기서 100점 만점에 54점을 받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중립성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지난해 TBS에 제기된, 방송을 위해 제기된 민원이 697건이 있었는데, 7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606건이 김어준 뉴스공장 관련된 방송이었습니다. 그만큼, 청취율 1등이니까 공정하다는 게 아니라, 청취율 1등이니까 거기에 걸맞는 책임감을 가져야겠죠. 그런 점에서 아마 이제 조은희 후보도 저런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닌가 싶고, 이미 방송에서 지금 조은희 후보가 얘기했지만,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을 두고 배우설 같은 걸 제기한 건 굉장히 큰 정치 논란이 됐었죠. 그런 점에서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TBS에는 서울시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약 한 388억 원 정도가 TBS에 투입됐는데, 그만큼 이제 세금이 들어가는 방송을, 세금을 가지고 방송을 하는 만큼, 그만큼 더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과 또 국민의힘의 김연아 전 의원 두 분 나와 계시니까 각기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김연아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어찌됐든 서울시장 선거를 두고 조은희 후보뿐만 아니라 금태섭 예비 후보도 이 문제를 밝힌 바 있기 때문에 김연아 비대위원께서 보시기엔 지금 야당의 지도부시니까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과 관련된 이 지금 두 후보의 설전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하죠. 지금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이고 또 교통방송은 서울시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는 후보자들 간의 가불론방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제 김영주 의원님 그 단어가 딱 가슴에 와닿는데, 실력이 깡패냐, 시청률이 깡패냐. 예. 시청률이 높으면 다 괜찮은 거냐,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그 마이클 샌들의 새로운 신작이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공정하다는 착각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사회적 엘리트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스스로를 공정하다고 착각하는 약간 그런 사회적 오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공영방송들 특히 이제 정부의 예산이나 시 예산이 들어가는 방송국에 있어서는 정말 더 지금보다 겸허한 마음으로 방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그것이 본인이 듣기 좀 싫은 껄끄러운 소리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지금 조은희 구청장이 제기하고 있는 저런 식의 교통방송에 대한 문제제기 있었고요. 또 내부로 보면 동일한 출연자가 여러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면서 출연료를 중복받았다라고 하는 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KBS 수신료 갖고도 같은 얘기가 있는 거라서 저는 이번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다음에 대선에서도 이런 공영방송이나 또는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언론 미디어 매체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보다 좀 정신 차리고 국민들 요즘 뭐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든데 예산에 대해서 적절히 쓰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해 보는 것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쨌든 조은희 구청장이 TBS에 출연한 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서로 이런 교차 출연을 통해서 건강한 비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은 서울시의회가 좀 더 TBS의 공익성에 대한 중립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 되고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는 민간이나 국가기관 중에 언론감독기관의 공정성, 중립성이 더욱더 확보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기관은 굉장히 편파적이라고 보여야 되는데 거의 뭐 손 두지 않고 어떤 기관만 굉장히 지나치게 관여한다. 이런 어떤 오해를 사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TBS 스스로가 조금 더 공익적인 노릇을, 기관으로서의 어떤 기강을 잡아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